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팀장님 모시고 앞으로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 좀 고민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팀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죠? 네, 그래서 선거 결과. 대본을 오늘 준비해온 거 다 틀렸죠? 어떻게 네, 하죠? 대본을 수정하느라고 네네. 뭐 저희 대본 쓴 것도 못 드렸고요. 예. 그리고 좀 수정된 것들을 황급히 그 팀원들하고 네. 다시 좀 상의를 좀 하고 하던 중에 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래 시간은 뭐 서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증권사에서 이 종목 업종 보시는 분들의 현재 바로 따끈따끈한 그 고민이 바로 묻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어제 준비했던 그 내용 다시 얘기하면 그건 약간 2, 3일 전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상황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네. 하는 팔딱거리는 고민이 지금 들어 있는 거죠. 네네. 고민한 것들 그냥 같이 고민해 보죠, 뭐 그냥. 아주 그냥 네. 뭐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4년 전에도 한번 속았는데 올해도 좀 약간 속는 느낌이어서 예. 4년 전에도 그때는 더 좀 가능성이 좀 다른 후보 쪽에도 무게감이 더 실렸었어 가지고 네. 약 100여 장 되는 분량의 글을 써 놨었다가 다 폐기를 시켰었거든요. 네. 네네. 올해도 뭐 이게 4년 전과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상황들을 연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예.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갖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야, 어떤 걸 그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장이 열려 있어서 매우 네네네.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인데. 뭐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 전체 시장이 그래도 뭐 업종별로는 다 이렇게 그 차별성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전체 시장이 간다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가능성 높게 투자해 놓은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니 네.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부터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예. 네.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변수 혹은 이 사건이 주는 영향은? 2000년도부터 2004년, 8년, 12년, 16년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미 대선이 열렸는데요. 네. 그 4년마다 열린 후 직후에 다우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게 다 그 결과들을 보니 한 두 달 후 한 달 뭐 그 앞전으로 앞뒤전으로는 변동성이 컸었고요. 네. 일주일 뒤, 한 달 뒤, 60일 뒤 이렇게 결과들을 봤더니 상당 부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즉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있고요. 누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단은 네네네. 네.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도를 하는 거죠. 이제 뭐 누가 되든지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네. 이제 뭐 이거 좋고 저거 나쁘고 이거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서서 불확실성 네. 해소된다는 측면은 아무튼 투자자들한테는 좀 투자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뭐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예. 이런 대선 직후에 어떤 주가들이요. 새 대통령 나오면 경제 살리려고 뭐든지 하겠구나 그런 기대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나라도 각 정권마다 초기에 예. 특히 코스닥 시장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유는 네. 새 대통령이 중소기업, 벤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기업 살리는 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도 살린다고 하면서 뭐 이제 모든 예. 기업들 다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그 반복되는 역사에서는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좋았습니다. 단 한 번 2008년도에는 좀 시장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2008년도 연말 그 오바마하고 맥케인 대통령이 이제 맥케인 후보가 붙었을 때는요. 네. 그때는 근데 리먼 사태라는 특수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았었지만 나머지 그 한 서너 번에 2000년도 이후에 서너 번에 그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시장 뭐 미국 시장도 그랬었고요. 국내 예. 시장은 비교적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2004년도 11월 부시하고 캐리 후보가 그 대선이 그 두 후보 간에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네. 두 달 동안 한 12% 정도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적게는 한 2, 3% 많게는 10%까지 상승을 했었으니 뭐 미 대선이 그렇게 미 대선의 결과 또는 미 대선이 끝났다는 것이 네. 시장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래도 바이든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나눠서 움직일 거예요 아마. 네, 업종과 뭐 테마주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네, 뭐 상당히 낙폭을 보이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이든 테마주로 꼽혔던 환경 관련주들. 그러면 뭐 그거는 이미 저 이리저리 공부가 되어 있으니 반대로 오를 만한 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목숏을 할 수는 없으니. 어떤 뭐, 게 좀 새롭게 부각되거나 유망할까요? 뭐 오늘 내내 아마 17시간 생방송을 하시면서 요 앞전에 몇 시간도 이제 한 5시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갖고 너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전에는 그래도 바이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죠. 후보별로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차별성이 있을 텐데요. 일단 뭐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수혜 없는 기업 업종들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뭐 일단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많은 산업을 계속 육성한다 뭐 이런 기조이니 뭐 거기에 제조업들 뭐 노동자들을 위한 제조업들 이런 산업들이 전통 제조업들이 많이 조금은 수혜일 것 같고요. 미국의 제조업들. 네, 미국의 제조업들이 수혜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조금 반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제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전통 제조업, 뭐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석유화학 뭐 이런 업종들, 아니면 철강 뭐 이런 업종들, 인프라 기반이 된 이런 업종들은 자국 산업을 계속 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 IT나 반도체는 사실은 중국을 견제를 하거나 뭐 이런 통에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인터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저희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요. 저 부분은 김 프로님이 들어서 좀 전해주시죠. 제가 들어도 들립니다만 그래도 할 일 없으시니까 네 저는 공화당 영어라서 예 자 계속 해주시죠. 그리고 뭐 5G라든지 우리나라 기업한테 우리나라 5G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뭐 화웨이 제재를 통한 반사 수혜이겠죠. 아 화웨이 제재가 계속 갈 거니까 5G의 통신 장비하는 삼성전자 뭐 그 밑에 있는 통신 장비 부품 회사들 뭐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뭐 RFHIC 뭐 이런 기업들 5G 통신 장비 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에 보다는 나머지 기업들 에릭슨이나 삼성전자나 노키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벤더드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웨이는 중국 내 부품사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글로벌리 다른 회사들 뭐 일본 부품사들도 쓰곤 하는데 뭐 주로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은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부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G 기업들 뭐 상황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한 더불어서 아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뭐 저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는 당연히 뭐 계속 뭐 지금 뭐 회자된 내용이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계속 수일 것 같고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조금은 예상과는 달리 조금 그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시장에서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죠. 뭐 관련 기업들이 뭐 10여% 이상씩 다 안팎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수소차 또는 뭐 태양광 또는 풍력 관련주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좀 뭐 주가 상황이 좀 안 좋은 걸 보면은 뭐 주가 상황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업들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5G는 여전히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니까 우리 쪽에 좀 유리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5G는 두 후보 모두 다 어느 후보든가 되든지 간에 5G는 좀 상황이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은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일단 인프라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인프라 투자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색내면서 쇼잉하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5G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를 좀 미뤄놨어가지고 한꺼번에 뭐 투자를 좀 집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5G는 두오부 어느 누가 되든지 계속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실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이 될 거라는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 신념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 같네요. 특히 마지막 펜실베니아의 현재 상황에서는 격차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가 나중에 우편함 이제 여는 쪽이 될 것 같아서요. 저기는 아마 또 도착하는 내일 도착하고 모레 도착하는 것까지 이제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6일까지 도착하면 뭐 유효하다고 예, 그래서 네. 그 표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 이제 저쪽에서 또 뭔가 뜨거운 이슈가 생길 것 같은 주의긴 했어요. 그래서 저거 안 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편 투표가 200만 표 정도 되고 네. 150만 대 50만 이고 100만 표 가까이 차단한다고 CNN 방송에서 방송을 했던 걸 잠깐 들었었는데 예 그렇군요. 우리 또 진행하던 얘기 또 해보죠. 업종들 쭉 한번 살피면서 어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걸 가정해서 고민을 좀 이어가 보죠. 뭐 혹시 그 바이오도 가장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네. 예. 저희 뭐 사실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또는 뭐 관심 있어 하는 섹터 군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자면요. 뭐 바이오가 가장 으뜸일 것 같고요. 바이오, 예. 5G,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우리 배터리, 전기차인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는 두 후보,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상황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5G가 좀 그 보급되는 속도가 좀 느린 듯해서 고민거리가 좀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뭐 어느 후보의 차별성 때문은 아니고요. 예.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이 지금 투자를 계획했던 투자들이 계획대로 예. 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뤄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5G는 뭐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들이 그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는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에 좀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네. 4분기에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지금 4분기 중간 정도 됐는데 네.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이유는 연말 즈음에서 몰아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연말까지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연초에 몰아서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5G는 계속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바이오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이오는 바이오를 한번 후보별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5G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후보 상관없이 다 좋을 테니 네. 5G는 혹시라도 지금 뭐 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조금은 비중 있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너무 긍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일 수도 있지만 바이오도 두 후보 모두 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바이오를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니 남아있는 우편 투표함 잘 열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아마 저게 트위터로 날린 것 같은데 네네네. 선거 결과를 저들이 훔쳐가려고 한다. 우리가 사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저건 이제 바이든 대사고 트럼프 대사가 앞서서 나오는 바이든이 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판단과 예상을 했었는데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판세 분석을 하자면 결정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펜실베니아와 남아있는 주 정도에서 여전히 바이든이 희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펜실베니아가 캐스팅 보트를 진 주가 되었죠. 아직은 개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렇긴 한데 한 번도 이렇게 그 특정한 투표함이 한꺼번에 열렸을 때 많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없어서 아마도 좀 여전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바이오 얘기를 좀 이어 갈까요? 네, 그래 보시죠. 네네. 예. 바이오 역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긍정적인 얘기의 일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바이오 역시 두 후보 모두 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이 산업 자체가 좋으면은 어느 후보가 되든지 사실은 그 후보가 그 산업을 너무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다 좋게 마련이거든요. 그 우상향인 산업인데 거기에다가 뭐 난 이건 너무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두 후보 다 이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나쁜 정책을 뭐 지금 말한 적이 없고요. 뭐 정책들이 좀 틀리긴 하나 그래서 바이오 내에서 더 수혜를 받는 기업 또 덜 수혜를 받는 그 섹터가 있긴 하나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두 후보 모두 다 관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바이든 후보는 뭐 명확하죠.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오바마 케어, 오바마 헬스케어 라고 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엄청 나스닥 그 제약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계속 이어가서 바이든 케어 바이든 헬스케어가 계속 정책으로서 펼쳐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 업체들한테는 계속 수혜일 것 같습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 업체. 제약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좋았어요, 트럼프가 좋았어요. 둘 중에 고른다면 제약 회사들한테는요. 네. 제약 회사들한테 더 좋은 후보는 아마 바이든이지 않을까라는 바이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바마 케어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약을 많이 주겠다. 예. 뭐 그런 정책은 값싸게. 네네.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네네. 예. 그러니까 값싸게는 사실은 트럼프고요. 뭐 제값을 주더라도 많이 뭐 약을 많이 투여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출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약들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제약회사들은 약을 계속 팔게 되니 네. 그러니 제약회사들한테는 수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시절에 예. 제약회사들이 상황들이 좀 좋았던 걸 보면은 뭐 그 바이든 후보에게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예. 제약회사들이나 또는 의료기기 회사들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쪽에서 바이든 승리를 점치고 이미 그걸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다면 조금 고민거리는 되겠는데 뭐 그렇지는 미리 뭐 점쳐져 갖고 예. 그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후보 역시 제가 예. 이제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헬스케어 예. 안에는 뭐 제약 회사도 있고 뭐 건강 기능식 회사도 있고 의료기기 회사도 있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헬스케어 내에서 예. 수혜를 받는 회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든 후보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나 네. 아니면 제약 회사들은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지금 후보가 예. 그 더 많은 신약을 개발해서 싸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약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빨리 임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의 논조의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좀 더 뭐 완벽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예. 신약을 이제 임상을 끝까지 승리를 받고 뭐 이럴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가 인하를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약을 보급하겠다. 예. 약가 인하를 하면 사실 제약회사들이 조금은 그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약회사들한테는 조금은 개수는 늘어나지만 좀 가격은 좀 덜 섭섭하게 좀 받는 상황. 그래서 뭐 중립정도 의견? 뭐 역시 또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나쁘지 예.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는 좀 제약회사들이 더 수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신약 개발 업체들한테 더 수혜. 근데 모든 제약회사들이 그게 다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두 개 다 나쁜 의미에서 이 제약회사들을 뭐 약가를 싸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약 가격을 싸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약 가격을 싸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수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회사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도 계속 뭐 그 주가라든지 아니면 산업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바마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2013년도 4년도부터 우리나라 바이오가 굉장히 또 주가 상승이 좋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사실은 바이오 업종은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오바마 헬스케어를 통한 제약회사들에 대한 어떤 유리한 환경 제공 플러스 뭐 그래도 신약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바이오 회사들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헬스케어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좋은데 바이오 정부가 된 거에 약 한 80% 수준 정도 뭐 이 정도 상황 정도 좋을 것 같은 이런 이 정도 상황으로 그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서도 보십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라진 선거 결과는 나왔지만 우려했던 결과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즉 트럼프도 오늘 밤에 승리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은 끝까지 열어보자고 하고 아직도 상황이 계속 치열한데 우편투표는 계속 이제 함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렇죠. 뭔가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걸? 한 번도 큰,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죠. 네, 가장 큰 뭐 우려죠. 네. 그 2000년도에 43대 미 대통령 선거 이제 민주당의 엘고어 이제 후보하고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이제 그런 사태를 이제 발발시켰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그 직후에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고 얘기한 직후에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한 2, 3% 어간 정도 빠지고 그냥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 정도 그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그 미 법원에서 이거 검표에 대해서 이제 다 뭐 재검하는 거 취소하고 뭐 부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전에도 그 한 달 기간 내 직후에는 많이 빠지 않았으나 그 법원에서 판결에 대해서 확정 기간 동안 그 한 달 네. 기간 동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17%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는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좀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크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외부 환경보다는 예. 단지 저스트 미국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저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라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작용을 하면서 예. 계속 뭐 우리 저 시장 표현으로 질질질질 지수가 빠졌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연히 저 S&P 500,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은 훨씬 더 큰 폭을 빠졌죠.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33%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 취소 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예. 33%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확정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투자에 임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 아, 나 불안해.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시장을 이제 조금씩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뭐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이어진 불확실성이 시장의 네. 하락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사실은 두 후보 중에 누구든지 예. 지금 뭐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바이든 후보도 사실은 뭐 전체 표수에서는 이겼는데 만약에 저 선거 결과는 저 트럼프 후보가 가져간 결과를 낳는다면은 예. 뭐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고 뭐 법원에 그 재검 신청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사태, 이 사태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트위터는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우리 승리를 훔쳐가려고 한다라고 트윗을 날렸는데 네네네. 그 트윗을 삭제했다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네네. 삭제하기로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그 부분은 네네. 우리가 블록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재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될 경우에 좀 유망할 거라고 생각됐던 업종들 네네. 이제 바이든 당선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업종도 여전히 상장은 되어 있고 거래도 되어 있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상황은 바뀌었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제쳐두지는 말고 네네. 예. 일단 제일 우리가 고민스러운 업종이 신재생에너지죠. 오늘 관련 기업들 10%씩 지금 뭐 15%씩 빠지고 있는데요. 네.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 관련된 회사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대선 결과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네. 사실은 고민이긴 합니다. 오늘 10% 빠졌기 때문에 그 지금 팔아야 될 시기인가라는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바이든과 비교해 보면. 네, 뭐 난 저걸 안 하겠어는 아닙니다. 근데 관심이 좀 덜한 거죠. 바이든 예. 후보가 굉장히 더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육성을 하겠다, 집중적으로 네.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미 대선 바이든 후보의 그 승리 예상 때문에 주가 상승이 그게 네. 주가 상승이 뭐 30% 40% 정도씩 되진 않았거든요. 즉 오늘 만약에 10% 빠지고 내일도 혹시 한 10% 정도 빠진다면은 네. 뭐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주식을 그런 관련 주식들을 시세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갖고 있는데 10% 손해 났다면 사실은 선거 결과가 지금 뭐 아무도 모르니 네. 사실은 여기서 뭐 팔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내일부터 반등 발동부가 되면 아주 급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내일 하루 정도 더 빠지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아 트럼프가 되더라도. 네네. 그거는 왜 그렇게 보세요? 이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주식들이 올라간 폭이 네, 올라간 폭이 50% 뭐 두 배 이렇게 예, 예. 됐다라면은 아 저걸 지금 팔아야겠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관련주도 우리나라 네네, 그래갖고 누구 예. 어떤 후보 관련주도 해갖고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오간 막 50%씩 네, 오르고 뭐 그런 주식들은 사실은 그 후보가 좀 더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뭐 2-3일 동안 올라갔던 폭이 다 반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들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바이든 후보 수혜로서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그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린 뉴딜 그 상승폭 그 이후로 인한 상승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낙폭이 한 번 더 확대가 된다면은 네. 뭐 신규 진입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팔 수 없으니 사실은 여기서 바이든 되면 또 오늘 빠진 거 다 다시 복구를 하고 더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그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10% 정도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뭐 계속 홀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내 10% 빠지고 반등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제가 하루만 더 참으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려드리는데 네.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뭐 여전히 트럼프에 기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좀 지켜보죠. 또 어떤 업종 좀 들여다볼 게 있을까요? 네네. 전기차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전기차. 최근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네네. 예. 근데 오늘 조금 그 시황을 보니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그렇게 배터리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아닌데 바이든 후보가 좀 더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 결과가 조금 바뀌면서 약세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피해본 업종이 아닙니다. 근데 전기차는 지금 뭐 그동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셔도 전혀 문제가 예.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혹시라도 요 선거 결과 때문에 네. 많이 빠진다면은 뭐 진입에 대한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뭐 내년에 저희 뭐 하우스에서도 알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실적 대비 많이 오른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예. 자, 오늘은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쭉 그 혹시 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네. 웬만큼 말씀드렸고요. 5G 예. 어떻게 하셔야 될 건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말씀드렸고 네. 뭐 바이오의 투자 스탠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외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수혜 피해 업종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된다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 중국과의 무역 분쟁 네, 여파가 맞습니다. 더 있을 수 있으니. 네네. 예.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굉장히 수혜가 뭐 다시 예전 상황과는 달리 수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라이브 접속자 숫자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선물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렸어요. 2% 안팎 상승 중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두 후보의 불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반영인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의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 때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팀장님 고생 네.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아닙니다. 네네.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네네. 결과가 바뀌면 또 네네. 다시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계시다가 또 저희 방송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어떤 거 좀 고민하시는 방향 이런 거 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아 저희요. 예. 지금 뭐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건가라는 고민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 발목되는 답변이긴 하나 시장은 크게 뭐 대선 불복에 따른 재검 뭐 예? 이런 거 이런 이슈만 없다면은 시장은 뭐 계속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예.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작용을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저희가 항상 하는데 부정적인 흐름으로 한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는 뭐 부정적인 흐름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양쪽이 다 불복하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 그거 하나가 가장, 제일 걱정이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그때 15% 빠졌고 나스닥은 네. 30% 이상 한 달 사이에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슈가 가장 겁이 나는 이슈이긴 합니다. 시장이. 예.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의 이정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한 말씀만 좀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아, 저희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와의 대화라고 해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3% 나왔어도 말씀을 이제 시간이 없어 못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저희 고객들 중에 계좌가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 네. 저희 하나TV 구독을 구독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네.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대화라면 네네. 채팅? 메신저 채팅도 하고요. 네. 방에 폐쇄된 그 온라인 방에서 고객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비대면을 좀 고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요. 11월 20일까지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참석하셔서 혹시라도 여기 와서 우리 3% 와서 말씀드리면 뭐 더욱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니 예. 저희가 모든 그러니까 또 우리 관심하는 분야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뭐 나는 반도체가 지금 궁금해. 나는 네. 코스닥이 궁금해. 예. 그래서 거기서 애널리스트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애널리스트하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동안에 그동안 뭐 궁금하셨던 것들 공연 같은 거네요. 네네 뭐 좀 따로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유료는 아니고 계좌 개설을 하면 네 맞습니다. 계좌만 네. 있으시면 되니까 기존 고객이시거나 아니면은 없으시더라도 뭐 가까운 뭐 비대면으로 트시거나 가까운 지점에 가셔갖고 네. 계좌를 트시면은 뭐 신청이 가능하시니. 많이 좀 이렇게 참석하셔. 언제까지 보세요. 신청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건? 1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네네. 네. 저희가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추후 통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런 거 시작하면 자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래갖고 뭐 좀 저희 고객 아니라 뭐 네. 다른 고객들 뭐 모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예, 예. 시간을 좀 따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바쁜 와중에 이것저것 살피실 것도 많았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의 이정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